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첫 설교 이 복음, 이 말씀,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총망라한 키메시지가 되어요. 키메시지가 우리 영의 사람 돼서 성령 인도받자 주제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 성령에 대해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란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사실은 세상에서는 부여야 되고 권세가 돼야 되고 높아야 되고 그게 복이라는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고 애통해야 복이고 의해주려 목마르야 복이다는 건 뭘 의미할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심령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부하고 마음이 마치 산이요. 산에 물이 올라가겠습니까? 낮아져야 성령의 은혜가 오지. 심령이 가난한 거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마음이 낮아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심령이 가난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옥토로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심령이 가난하면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가 예수님만이면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처리된 사람, 훈련된 사람, 고난 연단에 눈물 골짜기를 주어서 깨뜨려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낮아져요. 낮아진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가정 행복? 나는 너무 과분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과분해. 낮아져. 남편은 그대로 똑같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낮아졌고 남편이 아름답게 보여. 그러면 행복은 나한테 있는데 내 기쁨이 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모든 것이 바꿔져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행복해. 절대로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빛이 들어와야 성령의 은혜에 온 사람만이 죄를 고백하고 심령이 애통한 사람, 그래서 버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또 누가 은혜 받을까 사모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 사람 오늘 간절히 사모한 가운데서 낮아진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이 와야지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 눌린 자, 무엇의 포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 인본주의 WC가 나온가? 이 말씀 해석 하나에 완전히 길이 빡 달라버려요. WCC는 사회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영혼 구원이었는데 영혼 구원 아니에요. 영혼 얘기 아니에요. 영혼 무슨 영혼 같은데 얼마? 사회 구원, 복지. 어떻게 사회 구원인데요? 제도 조직을 개편해야 돼. 잘못된 정부와 싸워야 돼.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사회를 바꿔야 된다니까. 공산혁명을 통해서라도 조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사회구원. 물론 사회구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구원하면, 내가 주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나눠주고 섬기는 건데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안 왔는데 어떻게 조직 제도 국가 바꿔봐야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내가 개인이 주님 만나야
은혜 받아 회개하고 거꾸러져 가지고 내 거 내놓고 나눠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뺏어다가 서로 나누겠다고 막 부자 것 희금 많이 줘갖고 나눠 토지 공개념 해가지고 이래. 아휴, 자유민주주의로 들어가보고 인민으로 가다고 왜 이럴까? WCC가 용공주의란 걸 알아야 돼. 원래 공산당 내 WCC 만들었어요. 지금 나는 다른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큰일 난다. 본문 해석을 잘못해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이 뭔가 애굽에서 탈출이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왕은 사탄인데 거기서 탈출해야 돼.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왕 무릎 꿇기 열 가지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한테 벌을 내리고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해갖고 홍해 건너고 세례하고 광야 나오고 가나안 땅 그 여정을 영적 생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회의 구원이 된다고 개인이 영혼이 변화되면 은혜 받으면 사회가 바꿔져요. 내가 바꿔져. 사회 조직을 절대 못 바꿉니다. 안 돼요. 회개 시켜. 사회주의 공산 회개가 없어요. 무슨 회개요? 때려 부수고 이기고 폭력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고 그래. 노동자 혁명 공산혁명. 그래서 제대로 바꾸겠다는데 왜 그럴까? 주님 못 만나서 그래. 주님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무슨 용서 사랑이 있어? 막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이게 사회의 구원이. 여러분요, WCC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해방 신학이 어디로 간가? 게릴라 지원입니다. 게릴라 지원. 난 WCC 하도 우리에게는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 안 오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말을 해. 그 단어 쓰고 싶다. 나도 진짜 머리 아파버려요. WCC 단어 안 쓰고 싶다니까요. 나중에 이해 좀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맨날 WCC밖에 안 해. 다른 거. 아니요. 나도 다른 거 할 것도 많아. 근데요. 게릴라 지원이 얼마나 무슨 총을 쏘고 그래서 해방하겠다고 우리 헌금이 총회가 그리 총선 뒤로 가?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칼로, 이런 칼로 망하는데 총선 뒤에 쓰면 되겠냐고. 게릴라 지원은 뭐 쓰겠냐고. 이 WCC 총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영혼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야지 조직이 변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주님 만나야 빛이 들어야 내가 주님하고 통하고 울고 회개하고 통해 성령의 불이 들어야 변하는데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 회개밖에 안 돼. 회개를 해야 돼.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시킨가?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한테 시험 받은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자, 여기 보면 돌멩이 떡덩이가 되가라. 육에 대한 시험. 물질이 더 중요하다. 마귀는 지금도 돈. 돈이 더 중요해. 돈. 물질. 돈 없으면 죽어. 근데 예수님이 부정은 잘 안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영이 더 중요하다. 영양식 말씀 먹어야 된다. 나는 주일날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봐. 어떻게? 주일날 돈 벌러 간 사람, 여행 돈 쓰러 간 사람, 여기 돈 내러 간 사람 왔네. 다 돈이네, 다 돈. 셋 중에 하나에 맞아, 안 맞아요? 그놈은 돈이요, 전부가 돈. 없은 게 벌러 가야 되고, 있은 게 놀러 쓰러 가야 되고, 여긴 하나 감사해서 애물 가지고 오고, 전부 돈이요. 이 물질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험.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혼에 대한 시험. 명예, 권세. 이야, 인기로. 우와, 그 높이 뛰어내려. 안 죽어? 그래서,
사자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성경 말씀 인용해. 예수님 말씀 갖고 쫓으니까 이단도 꼭 말씀 인용해 갖고 그래요. 주의 내란을 시험치 말하겠느니라. 세 번째,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영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전권이라. 자, 비로소 전파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포로 주님이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셨더라 이 말이요. 눈먼 자에게 다시 안약하여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자, 눌린 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한 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18년 된 병자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안수에서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또 시비하네. 야, 너희가 소나 양을 안식일이라 해서 물을 먹이고 먹이지 않겠느냐.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고친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사단에 매였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열두 70세에게 병과 귀신을 권능을 주는데 70이 돌아와서 기뻐서 보고를 합니다. 귀신도 항복이 되이다. 그때 주님 뭐라 한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이 사단이 떨어져서 공중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천국에서. 이것들이. 그래서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는 따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 세계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빛이 와서 복은 뭔가 영의 문제, 혼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전인 구원 복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요. 죄의 문제. 자, 죄의 문제.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참나마다. 근데 중풍병이 죄의 용서라 했거든요. 사실은 침상째 들고 걸어가라. 육의 문제인데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회개하고 혼의 문제는 마음에 상처 쓴 뿌리에 용서해야 돼. 남을 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육의 문제 치료. 영혼 육. 죄의 문제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육의 문제. 전인구원.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면 그 교회가 병도 고치고 성령의 불도 주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상처 쓴 뿌리. 상처 쓴 뿌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해결돼요. 사랑받으며 용서가 돼. 용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관계는 생명의 관계. 뭔 관계? 윤리, 도덕, 철학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되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관계입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훌륭하게 살아라. 뭐 공자 소크라테스 좋은 말 다 했어요. 그걸로 그건 말이지 혼이지 영은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피가 능력이고 성령의 불이 와야 되고 생명 얻어서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시카 윤 목사님 쭉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그대로 좀 내 설교를 하면 많이 잊어버려요. 글자 그대로 제가 한번 영상을 띄워주라고 할게요.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같단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나의 원나무에서 떨어지면 너는 과실도 못 맺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원수들의 손에 의해 불에 살라지느니라. 이 불이 어떤 유황불이 너는 알지. 자, 가지 나무에 떨어지면 불에 그 불이 유황불이란 거예요. 주님 떠나면 죽어요. 절대로 생명은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예, 여기서 뭐라는가? 첫째, 예, 내 말에 듣고 순종하라. 둘째, 내 계명을 지키는 거,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주일날 저는 참회기도 꼭 하잖아요. 중요해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그걸 안 해도 돼. 근데 새신자 같은 게 그래도 회개하면서 여기서 선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제 몸체를 사랑하는 거,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나와 동행하는 좁은 길을 향하는 삶. 일곱 가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말씀도 살고 나하고 동행하면 된다. 그런 쭉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그런 자들 나와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사들이다. 야, 내가 너 빨리이라고 영상 한번 띄워주시. 띄워줘봐. 조금 넘겨가지고. 예. 자, 예, 그 다음에 넘겨보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야, 여기서부터. 자, 대부분의 그런 나와 첫사랑 잃어버린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첫사랑 잃어버려. 전도사들, 강도사들, 선교사들, 심지어는 사모 등 한때는 나의 종들이 예, 무리였느니라. 내 아버지가 원하는 참 복음이 이제 회개와 그에 따르는 열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행의 참 조건, 성도의 거룩, 성결 등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리는 양각 나팔 소리를 낼 줄 아는 파수꾼이 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했으면 되는데 목사, 장로, 선교사도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떼보세요. 세상에서 받는 임시 축복, 축복 설교면 좋아하거든요. 회개하고 거룩해야 돼야 축복받는 거지. 뭐 축복 설교 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축복성이 오늘 우선 귀 즐겁게 해준 거죠. 안 돼요. 하나님 만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금방. 아니, 운을 나거나 내 양들에게 정작 매일 해야만 하는 참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 참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아니. 그들은 수많은 짖지 않는 개들의 무리. 짖지 않는 개. 개가 지수해야 되는데 도둑한테 아 이게 파수꾼으로서 외쳐야 되는데 지금 짖지 않는 개가 누군가 모르겠네.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속이 터져요. 말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지금 다 가버리니까. 무리에 속해서 설교하는 자들이 그곳에 쫓겨난대. 그 다음 그들이 자기 열심히 이 땅에 어떠한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공적을 쌓아서 큰 게 이뤘다 하더라도 자기 영광인지 내 아버지 영광인지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짓 사꾼들, 첫사랑을 떨군 자들, 또한 사람 자신만의 열심과 특심으로 살아간다는 착각에 나만처럼 아니라게 나 성공해서 목회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안 써야 돼. 무슨 성공이요? 큰 거의 성공입니까? 승리해라 이기라겠지 절대로. 세상은 성공이라는 단어 쓰는데 교회는 성공이란 무엇이 성공인데? 그래서 사로잡혀 특심을 사역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일의 노예가 된 자들 열심히 일을 많이 하죠. 생명 구원은 중심이 없고 교인과 헌금의 숫자 노름으로 만족해한 자들, 목양 빼고 모든 다른 잡동산이 일거리에 바쁜 자들 등이다. 이 무리는 큰 심판받기 때문에 큰 심판받으냐.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주님 나라 가서 내가 너 모른다. 불법에 앉아 따라가라. 때문에 착각하고 산 자신의 인생을 위해 마지막 날 제 머리를 쥐어뜯는 엄청난 논란과 충격이 있을 것이다. 정말 무서워요. 제가 설교가 지금 무슨 설교였냐면 오늘 성령 임해가지고 영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포로 눌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신학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소가 되고 인본주의가 됐을까? 성령의 불체험이 없어 그래요. 주님 못 만나서 그래. 이론과 생각하고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광야 훈련을 시켜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해서 그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래서 인생 고난의 과정 역경을 통과할 때 주님 만나고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왜 광야길이냐 내 지식 내 방법 수단 꿰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방법으로 하락하려고 광야 사막길을 꼭 거쳐요. 주의 종이 그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영적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사모한 영혼. 시편 84편 6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인생 눈물 골짜기 통행한 사람 많아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많은 샘이 이른비 샘 성령의 생수가 이런 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사울왕은 훌륭한 사람인데 다 성령 받았는데 고난 연단 없이 바로 왕에 올르더니 나중에 다 유괴 사람 넘어져요. 솔로몬은 아버지 은혜로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 기록했는데 정말로 무서워요. 다윗왕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눈물 골짜기 통행했는데 그때 주옥하던 시편의 말씀이 그때 기록이 됐고 훌륭한 다윗 성군이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졌어요. 고난 연단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데 다윗도 고난을 겪는데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큰 사건을 겪습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 빨리 가나안 들어가 버려요. 세 가지가 뭔가 육신의 정욕, 선악과 먹어서 보암지스럽고 먹음지스럽고 이게 안먹으니 보암지스럽고 먹음지스럽고 이생의 자랑, 지극히 탐스러운 일이라 이 세 가지를 다윗이 통과를 하는데 다윗도 육신의 정욕 바세바에 넘어갔어요. 안먹어 정욕, 압살롬이 예모가 출중해서 그것에 반했어요. 넘어갔어요. 이생의 자랑, 이세 자랑이 다윗이 그리고 이 세 가지 다윗도 광야에서 파싹 깨지고 나니까 요단 가나안에 가더라고. 야, 나는 왜 인생이 광야일까? 이 광야는 이 세 가지 빨리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영으로서 뭐 행실 주기가 깨지고 부서지는 수밖에 없어. 혼을 깨뜨려야 돼. 이 혼이 깨져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이 지배해야 되는데 근데 난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이생의 자랑 그 뭐냐면 군대수 조사하라고 하고 혼났어요. 혼나. 아니, 군대수 조사가 뭐 그렇게 큰일일까? 인구 조사했으면 하나 봐주려고 몰라. 군대수 칼을 뺄만 자 몇 명? 그래서 네 군대수로 통일됐냐? 혼 좀 나라. 아이고 그래 갔은 자가 너 셋 중에 하나 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을 내.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겨 다닐래. 3일 온역을 내. 하나님 손에 빠지고 나면 이제 온역을 택해요. 그래갖고 7만 명이 죽고 백성이.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다윗이 아르마 타당만 회개한데 회개한 그곳에 불이 떨어져요. 불이.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 아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이 내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소 가글 때인데 하늘에 불이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고 솔로몬 때에 성전 막 지었을 때 불이 떨어지고 몇 번 안 나와요. 불 떨어진 게. 와 불 떨어.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예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 독자의 번제로 드린 그 장소 모리아 때 그것이 예루살렘이 거기서 그게 지금 타작마당인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지금 솔로몬 성전이 거기다 지어졌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실수했는데 군대 조사다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에베들이다가 불 떨어졌으니 그것이 더 잘 되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좋냐면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잘 넘어져. 기도 응답도 안 받고 먹고 일을 하다가 혼나버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 뭐 실수 넘어졌으면 그 생각하면요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 절망 낙담하고 내 자신을 미우고 여러분 내 자신을 미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기는 모든 것이 안 좋은 것 종 앞에 삼매를 주신다. 그래서 요셉의 감옥 그래 보디발 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께 열렸다. 항상 나는 그걸 생각을 해. 예.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 복음 전파 오늘 본문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은혜가 희년을 말하는데 50일 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시내산에서 율법할 때가 출애굽할 때 50일이에요. 놀랍죠? 근데 율법을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부활 승천을 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의 불이 온 것도 50인데 오순절이 됐거든요. 은혜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에 받아서 은혜해. 그게 뭐냐?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도 은혜로 살아요.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한 것이 아니고 빨리 가려면 빨리 선 아니대. 용사들이라고 전직인 거 아니대. 지혜들이라고 음식 얻는 것도 아니고 명차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 얻는 것도 아니고 은총은 하나의 은혜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뭐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은혜. 은혜는 다른 알면요. 해방이 돼요. 은혜 반대가 뭐냐? 노력 실력이요. 노력 실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 실력이라도 마지막 주님이 역사해야 되지. 그건 조건이지. 마지막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우리가 노력 실력 하세요. 그러나 최후는 은혜로. 이게 믿음이에요. 오병이어에, 자, 거기에 이 떡덩어리 위에 물고기 위에 안수하지 5천명 먹고 12명 남았다. 그게 은혜다. 은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은혜로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 산 길을 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이 아버지 사랑해갖고 신부와 신랑의 은혜 관계 이 은혜를 알면 아 내 노력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면 된다. 아멘이죠. 저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사로서 자격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은혜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이야, 은혜. 제가 예수를 군대에서 믿는데 그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싶은데 없어.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근데 놀라운 것이 그걸 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어떻게 외우지? 근데 논산 훈련소 25년대 거기서인데요. 하늘에서 종이가 둘 떨어져요. 아무래도 지금도 기적이요. 내 책이 나와.
자세히 본 사람 보세요. 사도신경 주기도.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삐라 뿌리면 뭐 한두 장 뿌리니까 수백 장 뿌리지. 그리고 삐라를 뭐 그 주기도면 사도신경을 삐라 뿌리겠어요? 어떻게 한 장이 하늘에 내려온대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믿어줘요? 나 거짓말 안 해. 진짜라니까요. 정말로. 기적 아니요? 아 병 고친 것은 많이 그런다. 난 하늘에서 그거 한 장 내려와갖고 군대에서 그런 매워. 그 군대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금 같으면 꼭 보관해갖고 갖고 지금까지 DNA 검사해보고 있는데 근데 난 알아. 샤, 하나의 은혜다. 하나의 은혜다. 은혜 얘기하면 끝도 갓도 없어요. 저는. 저는 자주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에게 주차장 저 도로 다 놨어요. 시에서 다 시 직원이한테 그래 감사하시오. 내가 다 줄 꺼졌어요. 4차선 다 끌어버려. 서구청에서 실수하고 허가 내줘버렸어. 한 달 사이에. 그때 그래서 우리 이 엄청난 땅 사놓고 다 자연녹지 뭐. 국가 도로낸 거 어떻게 그냥 남아 죽는 거지 그냥 다 그날 부도날 뻔했어. 이야, 하나님 은혜로 살렸구나. 살려. 그 한 달 사이 그냥 컴퓨터가 없는 시대 어쨌든 그렇게 기록됐어. 저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저기 월산에 그 친구 전사님 거기서 저녁마다 철회하고 새벽에 졸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호야! 두 번 음성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음성 분명히 귀로 들려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담양이 변화장 기도원에 나왔는데 월요일에 가서 친구들은 토요일 금요일 기다려. 나는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 새 식구 데리고 지금 기도원에 내려갔는데 어디 있어요? 먹을 데도. 근데 우리 사모가 그때 한번 그래요. 강사가 내가 섰더래. 환상이 열려요. 환상. 그 순간 나한테 그 얘기 와 우리 사모가 신령 은사가 있어. 환상이 그때는 그렇게 좀 하도 급하니까 하, 정말 그런 상황에서 밤새 철회하고 상무동이 생각하고 여기 와갖고 몇 군데 교회에 가려고 해도 안 받아줘갖고 할수록 개척했잖아요. 화순으로 가려고 다 가려고 갈 데 없어갖고 했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자 마귀는 야 네가 뭐 얼마나 잘한 거 있냐 네가 40일 금식을 했냐 얼마나 철야하냐 성경 많이 얼마나 읽었냐 배운 것이 있느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관계고 신랑 신부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실력과 노력의 생각에서 자격 있냐고 생각하고 자격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은혜다. 저는 에스더라 보면요. 와스리페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제국이 얼마큼인데 그중에서 미녀들 수백 명 수천 명 모여갖고 6개월 동안 훈련시켜요. 계속 그래갖고 뽑고 근데 에스더도 뽑았어. 에스더가 미녀겠지만 1등인지 그거 몰라요. 뽑히게 매지 선택의 은혜죠. 선택의. 왜? 모르드기하고 이 나라 지금 하만을 이겨야 되니까 그 선택해서 에스더를 써먹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참 감사한 것이 자 왕이 알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 3일 그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한 거거든요. 왕이 너무 반해가지고 에스더야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막. 완전히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하시면 돼. 그것이 믿음이고 구하는 걸 생각할 정도였어요. 구하고 생각하고 믿음이 꿈을 꾸고 난 하나님 믿어요. 하고 은혜에 담대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득병자가 나와요. 주의 원하시 깨끗 할 수 있나이다. 그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그런데 문득병자가 그때 만인데 혼자 나와갖고 원하시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시 깨끗 받으라. 바로 담대히 나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보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요.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꿈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영적 신앙이 되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 사단과 싸움이구나. 사단과. 근데 은혜 없이 담대히 못 나간 것이 마귀들인데 제가 옛날에 개척이 전에 산에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그 사건들을 보여준 것들 다 있었어요. 그대로 다 돼. 영적 체험 오늘 이제 마귀의 포로에서 이기는 그 과정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요. 저녁에 쭉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4층 제 방에서 이렇게 누웠는데요. 귀신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려요. 꿈속에서. 그더니 뼈가 열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머리를 산발해. 얼굴이 눈이 동으로 이렇게 커요. 그걸 쳐다봐요. 꿈속에서 마귀가 왔어. 귀신이 왔어. 근데 제가 꿈속에서 들어와. 내 영상이 붙은 거. 들어와. 그때 내가 영과 영과 싸움이 붙은 거. 나 그걸 느껴. 그 안 들어오더라고. 이겼어. 아, 이것들이. 근데 너무, 아니, 진짜, 이 매니큐어도 키르니까 입술을 빨개더라고. 진짜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2부 때는 이 설교 안 했는데 3부 때 갑자기 또 생각나게 돼. 1, 2부, 3부 설교가 다 달라. 이게 들으려면 3번 다 나와야 돼. 아, 진짜라니까요. 매니큐어 지르고 입술 빨갛고 왔어. 또 빨갛고, 와, 왔어요. 나는 뭘 느꼈냐면, 들어와! 이게 영과 영과 싸움을 붙인 거예요. 이 영싸움이구나, 이것더라고. 영싸움이요. 아, 이 사단과 싸움인데, 교회에 얼마나 마귀가 공격인지 몰라요. 우리 이게 가만 둘 것 같아요? 어? 이 교회 때문에 어쩌지 그런 약속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마귀가? 그래 봐라. 나는 이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정말 달방 생활을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도 은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성도를 이렇게 귀한 성도를 내가 섬기고 있는데 정말 나는 복받은 목사예요. 정말 내가 뭐라가 돼 부산 반대입에 우리나라 대표로 WC 설교에 난 죽어도 제일 멋있는 순간이었고 지금도 본질 해보고 온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귀정연을 하고 있고 신집회하고 이 부도난 것도 하나 살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건 수사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저는 정말로 믿고 내가 앞으로 비전 갖고 하는데 이 꿈과 이 비전이 우리 성도들과 연결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해봐야 여러분이 안 따라오면 뭔 필요있냐고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돼야 되고 머리에 지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생명으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 잘 되면 성도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비전 가지고 기도했고 은혜 받았고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고 예를 쓰고 있고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성원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경험했던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역사했단다면 내가 먹는 말씀이 살아있단다면 똑같이 먹으면 똑같이 그런 역사에서 주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뭘 하면 하겠어요. 사랑한 자 고 그 뜻대로 부림작이니 한 명에서는 사랑해. 사랑할수록 상황이 환경이 무너지고 고난이 오고 그럴수록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버려. 더 가. 사랑하면 사랑밖에 없어. 믿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원해서 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거룩한 사람 되면 하나님의 존귀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음으로 가세요. 정말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마귀의 포로 해방되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기도로 승리해서 성령의 능력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